자, 여러분, 이제 이번 신강교재 기출 OX. 자, 쌤이 간단하게 이제 활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이 기출 OX는 독학용입니다. 뭐, 굳이 강의를 들으면 도움은 되겠지만, 사실 강의 필요 없이 혼자서 공부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. 사실 이제 이 기출 OX는 쌤이 쌤 이름으로 나오는 책이 1년에도 공식 교재만 한 열몇 개, 한 열한 네다섯 정도 됩니다. 하지만 쌤이 가장 최애하는, 가장 뭡니까? 이렇게 아끼는 이 책이 바로 이제 이 기출 OX예요. 저는 이제 공부는 기본적으로 수험생 혼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. 우리 같은 강사나 우리 강의는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도록 그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. 공부는 이제 혼자 합니다. 자, 근데 이 현실의 수험생들은 어떻습니까? 너무 강의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습니다. 공부 시간 10시간 중에서 거의 뭐 7시간, 8시간, 70%, 80%를 다 강의 듣다가 볼 일을 다 보거든요. 저는 이렇게 하면 책도 모르는 사이에 장수생 된다고 보는 거죠. 진짜 1년 안에 합격하고 싶으면 최소한 강의 듣는 시간은 좀 절반 이하로 줄이고 자기 공부하는 시간을 좀 늘려야 됩니다. 자, 독학할 때, 자기 공부를 할때 필요한 교재입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병행하라고 하죠. 자, 이 기출 문제, 자,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대다는 중다는 단위로 자, 우리 기출 OX, 자, 속된 말로 좀 똥개 훈련한다고 하죠. 반복 훈련하기에 이것보다 더없이 좋은 교재는 없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중에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강의를 거의 안 듣고 혼자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이분들은 자, 이 책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 책은 또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사실 이게 뭐좀 버스로 이동하면서 자, 또는 뭐 커피숍 같은 데서 이제 잠깐 한 2, 30분 정도 누구 기다리면서 공부할 때. 자, 이건 10분, 20분, 30분씩 이렇게 잘라서 공부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요거는 강의를 들을 거면 그냥 이동하면서 오디오로 들으세요. 오디오로 듣고 그냥 책은 요걸 펼쳐놓고 보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. 자, 여러분, 우리 카페에 와보면, 이제 진도표. 뭐, 하루에 한 시간씩 30일 동안 하면 이책한 권을 끝낼 수 있는 곧 진도표. 하루에 두 시간씩 하면 15일 안에 이책한 권을 마스터할 수 있는 15일짜리 곧 진도표. 저희들이 카페에다 올려놨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뒤에 뭐 OX 뭐 이렇게 정답 체킹하는 것도 만들어 놨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우리가 출판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연구실에서 계속 제공을 합니다. 자, 그래서, 또 이, 뭐, 이, 기출 독종을,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, 우리 프로그램을 따라서, 끝까지 이제 완료하신 분들, 미션 수행을 끝까지 완료하신 분들한테 우리가 막 커피, 음료 쿠폰도 막 쏘고 막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부디 이 책을 좀 잘로 좀 활용을 하셔서 너무 강의에 의존하지 말고, 제가 맨날 수험생들한테 연구실에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자, 너희들 강의 적게 들어야 이 바닥 빨리 탈출한다. 강의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만족도 자기가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건 자기가 공부하는 거다. 강의 적게 듣고 자기 공부를 많이 해야 이 바닥 빨리 탈출한다. 이런 얘기 제가 항상 하거든요. 자, 자기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을 도와주는 최적의 교재, 기출 독종. 자, 사부님이 가장 아끼는 책입니다. 자, 여러분, 이 책과 함께 한국사 고수가 될 때까지, 한국사 달인이 될 때까지, 자, 여러분, 함께 열공합시다. 마치겠습니다.